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연세의대 외과학 교실에서 소아외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 한석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동영상은 소아의 성대하 협착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인 활주갑산윤상기관 연골성형술이라는 매우 긴 이름을 가진 수술 방법입니다. 먼저 성대와 협착이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성대란 목소리가 나오는 떨림판입니다. 성대하라는 의미는 성대 아래쪽이라는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협착이라는 것은 좁아졌다는 것을 한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대와 협착이라는 병명의 의미는 목소리를 내는 떨림판인 성대 밑이 좁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대와 협착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선천성 원인과 후천성 원인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선천성 원인은 태어날 당시부터 성대 아랫부분이 좁아진 경우를 의미하며, 다른 기형을 같이 동반하면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후천성은 출생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기관사건 등의 외상으로 성대 아랫부분이 상처를 받아서 이로 인하여 좁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대와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호흡 곤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가래 같은 것이 배출이 용이하지 않아 폐렴이 자주 발생하고, 심한 경우는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바로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성대와 협착이 별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관의 위생 상태를 좋게 하는 치료 등을 병행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호전되기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대와 협착으로 인하여 환자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아이가 성장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뇌 손상의 위험성이 있는 저산소증에 빠진 적이 있거나 또는 환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부득불 수술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결국 수술의 목적은 성대 하에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여러 수술 방법은 심한 성대와 협착에 대하여 썩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의미는 좋은 수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저는 저에게 치료받았던 일부 환자에게서 성대와 협착이 선천성으로 동반되거나 후천성으로 동반되어 이를 해결하려고 여러 다른 과하고, 즉 이비인후과 또는 흉부외과하고 의논을 하여 수술로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일부 환자는 성대와 협착이 해결이 안 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한 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관 절개술을 시행받아야 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환자들을 제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여 공부하고 실험하고 노력하여 심한 성대와 협착을 해결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으니, 그것이 오늘 본 동영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활주갑산윤상기관연골성형술입니다. 활주갑상윤상기관연골성형술, 영어로는 슬라이드 사이로 크리코트라키오플라스티라는 긴 이름의 수술은
제가 한 20년 전에 동물 실험을 거쳐서 개발을 해서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경험을 두 차례 논문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2010년도에 출판된 저널 오브 페디아트릭 서저리 45권 2317에서 2321페이지에 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슬라이드는 앞에 말한 그 논문에 실린 그림인데, A 그림을 보시면요. 일단 좁아진 부분을 기관 주변을 박리를 해서 좁아진 부분을 다 노출을 시키고, 좁아진 부분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어딘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서 좁아진 부분을 내 길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절단을 하게 됩니다. B 그림을 보시면은 좁아진 부분의 절단된 절반의 위쪽 부분을 앞쪽에서 길게 잘라내고, 이때 윤상 연골도 일부 잘려지고, 갑상 연골도 일부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좁아진 부분의 기관을 뒤쪽으로 길게 이렇게 또 자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C 부분은 양쪽으로 길게 자른 좁아진 부분을 서로 끌어당겨서 봉합을 해서 완성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좁아진 부분의 길이가 1이라면은 끌어당겨진 부분은 1이 되는 게 아니고, 절제를 하게 되면 끌어당기는 부분이 1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2분의 1이 되게 돼서 봉합면에 당겨지는 힘이 적게 가해집니다. 따라서 당겨지는 힘이 적게 돼서 새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합병증이 줄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좁아진 부분의 넓이는 그 서컴퍼런스라고 하죠. 그 서컴퍼런스가 두 배가 돼서 상당히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비뼈 연골을 이용해서 집어넣어서, 갈비뼈 연골을 사용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하는 수술 방법 같은 경우는 넓어진 기관 안쪽에 벽을 이루는 것이 연골뼈가 일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이제 육아조직 같은 것이 생겨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기관 자체에 그 세포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상처가 점막 부분이 아주 잘 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 방법은 유용한 걸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발표한 7예의 환자를 살펴보면은 나이는 4개월, 1개월, 8개월, 25개월, 22개월, 23개월, 16개월이었고요. 원인은 선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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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천성, 후천성, 후천성이었고, 모든 환자에서는 기관절개술이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성대와 협착의 심한 정도를 나타내는 그레이드 시스템을 적용을 해보면은 모든 환자에서 바늘구멍 정도로 좁아진 그레이드 4의 심한 성대와 협착이었습니다. 협착된 부위를 살펴보면은 모두 성대와 협착이지만 한 증례에서는 다섯 번째 기관 연골까지 협착이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동반된 기형을 보면은 제가 많이 수술하는 식도 폐쇄인 환자가 3명, 항문 폐쇄 환자가 1명이 있었고, 나머지 2명의 환자는 누드흉으로 하고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환자가 1명 있었고, 백위드 위드만 증후군이라는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애가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가진 경우가 한명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자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마지막으로 제가 본 수술을 적용한 환자로서 이 환자가 5번의 수술을 이미 받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 수술은 잘 진행이 됐고 이 증례를 보면서 제가 이 수술의 소개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본 동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된 그런 환자입니다. 일단 환자를 살펴보면 임신 29주에 출생한 환자로 남자 환자입니다. 출생 체중은 1.43kg로 굉장히 조그만 애였고 미숙아였습니다. 환자는 출생 직후부터 호흡곤란이 일어나서 호흡기 치료를 시작했고 그 후에 검사로 성대와 협착이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신생아과에서 성대와 협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비인후과에 의뢰를 했고 이비인후과에서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산화탄소 레이저로 협착된 부위를 태우는 수술을 시행을 5번이나 받았습니다.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서 직후에는 증세가 좀 호전됐지만 불과 몇주 내에 다시 호흡곤란이 더 심해졌고 확인된 결과 수술 받은 그 협착 부위는 더 악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기관 절개술을 시행을 받게 되었고 저한테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앞에서 설명드린 환자를 수술하기 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시행한 3차원 CT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화살표, 초록색 화살표가 보이실 텐데 그 부분이 좁아진 부분입니다. 성대 하에 심한 성대와 협착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은 수술 전에 시행한 기관지경 검사입니다. 기관지경 검사는 전신 마취하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수술 전에 환자의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 꼭 시행되어야 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데, 양쪽에 살덩어리 같이 있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이 가성성대이고, 그 밑에 약간 하얗게 보이는 다시 더 작은 얄싹한 삼각형이 보이는데, 그 부분이 성대입니다. 그 성대 아래쪽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오른쪽으로 이제 까만 그 통로가 보이는, 동굴같이 보이는 통로가 보이는데, 그 부분이 좁아진 부분입니다. 성대 하에서는, 정상적인 성대 밑에는 저런 하얀 살점이 보이지 않고, 검은 동굴이 보여야 됩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지경이 들어가고 지금 이제 가성성대를 막 통과하려고 그러고 지금 성대가 보이고 성대 밑에 바로 근접해서 조직이 보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조직이 있고요. 여러 번의 레이저 수술로 악화된 부분, 협착 부위입니다. 지금 협착된 부위가 보이고 있고 바늘구멍, 지금 내 상당히 확대돼서 보여서 그렇죠. 사실 저 부분은 거의 바늘구멍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은 수술 당시에 협착된 부위의 길이의 정확히 절반 되는 부분을 절단하고 나서 절단된 양쪽 그 기관을 머리 쪽, 그리고 다리 쪽으로 이렇게 실로 끌어 당긴 모습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보이는 부분이 협착된 부분의 절반이 되는 단면적인데, 하얀 연골이 양쪽으로 보이고요. 그 연골 안에 빨간 살이 보이는데, 그 부분이, 조직으로 인해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 바늘구멍 같이 작아진 부분입니다. 현재 그 구멍 자체는 피 같은 것이 좀 묻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거의 바늘구멍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 화면은 수술 2개월 후에 환자가 폐렴으로 인해서 입원했을 당시에 수술 부위가 원인이 돼서 폐렴이 자주 오나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기관지경을 시행한 동영상입니다. 기관지경 소견상 성대는 수술로 인해서 정상 모습에서 좀 벗어났지만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비교적 그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좁아진 부위는 4.0 프렌치의 기관 삭간이 가능할 정도로 넓어져 있으며 특별히 새로 생긴 좁아진 부위가 보이지 않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동영상으로 확인하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수술한 부위 통과해서 실이 보였고요. 실 밑에 지금 이제 환자가 기관지염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깨끗하지 않으나 잘 유지되고 있는 기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3시 방향에서 6시 방향으로 제가 수술할 때 썼던 실이 일부 노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증례에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소개드리는 할주갑상윤상기관연골 성형술은 심한 소화의 성문화 협착에서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성문화 협착이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방법으로 시행해서 협착 부위가 악화된 상태에서 이 수술을 시행받게 되면은 협착을 발생시키는 조직이 성대 바로 밑까지 올라와서 성대 기능이 보존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을 보고 저는 안타까워서 필요한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조기 수술을 시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영상 제작에 제 취지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